안녕하세요. 더 맑은 내과 콩팟튜브 시청자 여러분,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. 혈액투석 치료가 신장 기능을 상실한 환자한테서 보편적인 치료로 시작된 지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. 그 50년 동안 혈액투석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한 것이 투석막, 즉 필터입니다. 1세대 투석막이라고 하면 수분과 요독을 제거하는, 2세대 투석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생리적으로 친화적인 막 성분이고 아주 작은 물질만 빼내는 게 아니라 중문자 물질까지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빼낼 수 있는 투석막이라고 하면, 이제 3세대 고효율 투석막이라고 해서 소분자 물질뿐만 아니라 중분자 물질까지도 비교적 잘 제거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과 그 다음에 생명의 연장을 충분히 이루어낸 막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4세대 막 혹은 확장댁 투석막이라는 새로운 투석막이 개발되었습니다. 최근까지 가장 좋은 투석 방법으로는 HDF, 혈액투석 여과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이유는 혈액투석 여과를 한 사람들이 혈액투석만 한 사람들에 비해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사망률이 25% 정도 낮춘다. 이제 흔히 테라노바로 알려져 있는 4세대 투석막을 썼을 때 염증 반응도 줄어졌고 빈혈도 더 잘 조절됐고 다 좋아지는데, 딱 한 가지, 그럼 과연 5년 이상 썼을 때 이분들의 사망률은 어떨 것이냐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한 그룹은 테라노바를 쓰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예전에 고효율 투석을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했어요. 전체 환자는 한 1,10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.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을 관찰한 결과,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테라노바를 쓴 환자군에서도 고효율 투석막을 쓴 환자들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약 25%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, 아, 드디어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850개 이상의 혈액투석센터에서 이 확장된 투석막을 1,400만 회 이상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의사를 처음 시작하던 40년 전만 해도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 이렇게 지나갈 때 보도, 저 사람 병색이 만연하네, 혈액투석을 하고 있을까? 무슨 중한병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, 지금의 우리 환자들은 투석하고 나가실 때 환자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늠름히 걸어 나가시면 과연 옆집에서 아주 건강하게 아침에 조깅을 하러 나가는 분들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겉으로 볼 때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저희 콩팟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, 여러분들의 투석 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맑은 내과 콩팟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